그 다음 처발신 공덕품. 야, 이렇게 진도 나가면 뭐 800건도 하겠다. 처발신 공덕품. 제석천왕이 묻다. 그때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얻는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억수로 많다. 이렇게 끝내빼야 되는데 사실은. 법회보살이 말했습니다. 이 뜻은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정당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비록 그러나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설명하겠습니다.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모든 절길거리로서 동방아성지 세계 중에 있는 한급 동안 공양을 구하고 그런 뒤에 오계를 가르쳐서 청정하게 갖게 하며 남방, 서방, 북방, 내간방, 상방, 하방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하면은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 하겠습니까? 그 사람보다가 초발신 공덕이 훨씬 많다 하겠죠. 그죠? 불자의 가양 어떤 사람이 모든 절길 걸어서 동방아성지 세계 그 동방 서방 남방 다 이래 합니다. 엄청 초발신 공덕분에 얘기가 많은데 싹 줄여놓은 거예요. 제가 다 하면 여러분들이 죽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생에게 한급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오계를 가르쳐서 청정하게 갖게 하며 우리는 뭐 한급 공양하는 게 아니고 난 밥 한 끼만 사주면 생색을 내가지고 내가 그때 사준 거 맛있었지. 그래 하지 맙시다. 사는 사람이 계속 산다. 요새 공양 왜 안 들어? 내가 공양해야 되겠다. 사는 사람이 계속 사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이래 합시다. 결석한 사람이 계속 공양 사기로. 공양 하시고 싶으면 한 번씩 결석하면 돼. 그제? 그대는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 공덕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제석천왕이 예수, 예, 이 사람 고지 오직 부처님만 알 것이요 다른 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습니다. 보살은 그 한계가 없어서 시방 세계를 분재 한계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분명히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 것입니다. 한 몸에서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 보여서 우리가 왜 저기 보래 지는 나오는 구질이 어디 나옵니까? 지금 초발심 공덕분에 악음 일신중 적현 무진신 변제 삼보전 뭐 하는 거 있죠? 일신시연 무량신 일체세계 실주변 기심청정 무분별 일념난사 역사 영여시라 일신난사력 부사일 불가사연 힘이 이와 같다. 일체세계에 두려워해도 그 마음이 청정하여 분별이 없으니 한 생각의 부사인 힘이 이와 같다. 자, 초발신 공덕품은 뭐 그 정도로 끝내고 또 이제 명보품으로 넘어갑니다. 정진의 보살이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천자, 천왕, 그 다음에 보살. 예. 예, 그런 눈이 자꾸 생겨져야 돼요. 그때 정진의 보살이 아무나 물으면 되는 게 아니고 물을 만한 사람이 물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무나 답해서 될 게 아니고 대답할 만한 사람이 대답해야 되고 재판장에 가는데 판단할 만한 사람이 판사로 앉아야 되고 변명할 만한 사람이 변호해야 되고 따질 만한 사람이 검사해야 되고 예? 만내는 무슨 만내? 세상 이치가 다 그렇지. 그 다 환경에 나오는 얘기야. 여 전부 다 판사, 검사, 이게 변호사에 다 해놓은 거야. 그 중에 청중까지 다 있어. 희한하게 해놨다고. 이런 것이 진짜 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은 환경을 한 번도 안 보고도 전부 다 어떻게 되었어요? 함처럼 되었어요. 회사 구조라든지 왜 망국기 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거 전부 다 그 세주 명품 보고 하는 거거든. 보수가 항렬하여 보배 나무가 항렬하여 반짝반짝 보배를 달고 이런 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그 양반들이 환경을 아무것도 안 봐도 괜찮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걸리게 돼가 있어요. 왜냐? 질리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보다 보면 막 신심이 호박을 봐도 막 확 잡아져버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감자를 봐도 기분이 좋고. 감자를 보면 감자 눈만 봐도 완전 속이 턱 터지는 것 같다니까. 감자 눈 보면 보현보살이 일모궁 중에 시방세계를 냈다더니 감자 눈 한 개가 감자 주릉주릉 달게 생겼다 이거야. 예? 모공마다 세계가 벌어진다 하잖아요. 그죠? 나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볶은 종자 같아요. 종자를 볶아가지고 씨 뿌리면은
사기 어떻게 되죠? 사기 고소하겠지. 우리는 활발하게 살아 있읍시다. 활발하게. 꼭 그 저기 울릉도 오징어 빼짝 말랐는 보고 마른 오징어 보고 헤엄쳐라 하는 거 비슷하거든. 어떻게 안 해도 환경이 이렇게 안 읽을까 싶고, 바닷물이 출렁거리는데 오징어는 저 위에 가는데 위에 매달려가 있어. 헤엄치기로 오징어가 지금 전기 저기 뭐 줄에 매달려가지고 헤엄친다. 참 신기한 일이다. 천하가 하운경이구만. 명법품 이런 이름만 알았던 것 외에도 고맙죠. 그 저는 그 학인들하고 학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 지내다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떤 데 이랍니다. 뭐 물으려면 내인데 뭐 묻지 마. 내 이름만 알고 있는 것에도 금성에 니는 고맙다 생각해. 내하고 같이 살았던 것만 해도 말았거든. 나를 못 보고 내 이름만 알았던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왜 선생님 너무 지나치십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를 좀 제도해 주든지, 그죠? 공부를 하면 제일 좋은 것이 육조 선생님처럼 후배가,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를 스승만큼 하면은 반틈밖에 못 갚는다는 거예요. 스승을 능가하면은 스승만큼 되고, 예? 청출은함 청은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승보다 못해가지고는 호랑이한테 똥개가 나온 거죠, 똥개. 예. 스승만큼 된다 해가지고도 호랑이 밑에 뭐 시라손이 좀 되는 기라, 그죠? 살갱이 좀 되고, 호랑이가 호랑이만큼 된다면 스승이 두 배, 세 배를 더 뛰어나 버려야 돼요. 마지막 한 구절 합시다. 그때 정진의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의 보살 마살이 일체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처음 발심하고는, 와 대단하다. 일체 지혜를 왜 구할까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큰 장엄을 구족하고, 여기도 이제 공덕을 성취한다 이 말이 바로 바람일이 원만하게 하고 큰 장엄을 구족이라고, 스스로 자작 장엄을 하되 무슨 마음으로 장엄을 해요? 우리 마음을 상락 아정으로, 우리 마음을 대자비심으로 자기를 자꾸 장엄하는 거라. 바깥에 뭐 화장해가지고 분칠해가지고 장엄하는 게 아니고 뭘로요? 옷으로 자비심으로 자기를 장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어떻게든지 이게 잘 안 되지. 그런데 그래도 하려고 노력해야지. 일제 지혜의 수레에 올라서 보살의 바른 지혜도 일체 지혜 술에 말 오르겠어. 일체 중생을 다 싣고 가야 되니까, 그죠? 모든 세간법을 버리고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었으면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심으로 가장 높은 보리의 구경의 곳에 결정코 이를 것입니다. 저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 무엇을 닦으면 모든 열애로 하여금 한있게 하며, 모든 보살이 머무는 곳에 십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일체 큰 행위 다 청정함을 얻으며 생색을 내지 않고 말이야. 큰 서원을 다 만족하게 하면 모든 보살의 강대한 창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법회보살이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법회보살이 정진의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불자여, 그대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읽는 것에도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듣는 것에도 복이 되고,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을 가련히 여기어 이와 같은 보살이 닦는 청정한 행을 묻는구나. 아무나 물을 수 없단 말이야. 불자여,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런 어떻게 하면 사람들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을 한 번도 안 내는 놈이 그거 저 묻겠어요? 안 묻지. 우리는 이게 들리면 감동스럽잖아 지금. 불자여, 그대가 진실한 법에 머물고 큰 정진을 바라여 정장하고 막 발전하고 이 말이죠. 물러나지 않게 하며 이미 해탈을 얻고 능히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부처님과 같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야, 내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조금만 말하리라. 그래놓고 엄청나게 말 말씀하십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일체 지혜의 마음을 이미 내었다면은, 일체 지혜의 마음을 이미 내는 게 뭡니까? 발버리심 했다면 이 말이죠, 그죠?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 방일하게 하지 말지라. 방일하지 말게, 깨어르지 말아라 이 말이 악업장을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악업을 짓지 않는다는 말이 고집멸대의 집, 그 원인이 되는 걸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 사람이고 뭐 음식이고 사건이고 이런 데 휘말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수십 대 때로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예.
방위를 한 사람은 해태를 해버리거든. 나중에 깨어지거든. 깨어진 사람은 신념이라고 정신줄을 놔버려. 정신줄을 놔버리면 이제 불신이 와서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삿된 것만 알아져요. 방위를 그냥 방위를 해서 그냥 탱자탱자 아무 일 안 하고 저래서 논다. 그러면은 뭐 빗자루 잡을 생각도 없고 책 잡을 생각도 없고 뭐 이래 하다 보면 해태해지면은 그 당시에 정신줄을 놔버려. 신념해버려요. 수행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 생각해 사라진 정신줄 놔버린 사람은 신심이 뚝 떨어져 버려. 신심이 공덕행을 아유 뭐 편안하게 좋은 데로 막 얍삽하게 이기적으로 막 그러면 남들 오면 짜증 나고 귀찮고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신념해 가지고 이러다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한 거라. 정확하게 아는 게 없고 남들 오면 대충 공부는 안 해놨지. 아 그거요. 아유 이래 천도 하면 되는데 거짓말 사서 해서 그. 천도 하는 놈은 천방 두드려 패버려야 돼, 천도. 어떤 게 천도인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천도하는 방법이 있죠. 그 부처님한테도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 천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처님 천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일러주죠. 스님들한테 공양 올려라. 그런데 요새는 그 저기 백중날 되면 자기 조상한테 공양 올려보죠. 거꾸로 대표 조상한테 공약 올려봤자 안 된다. 스님들한테 공부 한 스님들한테 올려라 이렇게 하죠. 그럼 너 조상 같이 천도 된다. 정확하게 해놨어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열 가지 법에 머무르면 이름이 방일하지 않음이니 무엇이 열 가지냐? 하나는 여러 가지 계율을 보호하여 가짐이고 여러 가지 계율은 놔두더라도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 중생계 이게 삼치정계가 근본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그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저기 자주 봐야 돼요. 저 십지품에 가면 또 자세히 나와요. 둘은 어리석음을 멀리 여기고 버리심을 깨끗이 하며 세 번째는 마음이 질박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진실하고 정직함을 좋아하여 모든 아첨과 속임을 여이며 그 말도 함부로 누구 만날 때마다 아유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예? 일찍 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말하는 것 톤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예. 네 번째는 부지런히 성근을 닦아태진지 아니하며 다섯째는 자기가 발심한 것을 어떻게 잘 생각할지니라. 여섯 번째는 집에 있거나 출가한 일체 범부에게 친근함을 좋아하지 않는다. 좀 모자라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일곱 번째는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세간의 가보를 세간적으로 좀 이익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어느 정도 불교의 이론을 환히 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이기적으로 놓아버리고 또 보살도 남을 위해서 살아라. 자리만 행하지 말아라. 화장세계품 우리가 배워봤지만 화장세계품은 몇 층이라서요? 20층이다. 10층까지는 자리요. 나머지 11층부터는 이타행이다 이랬죠. 아홉은 온갖 성근을 닦아 절개서 꺼내지지 않게 하며 열 번째는 스스로 계속하는 힘을 항상 잘 관찰할지니라.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이 열 가지 행할 법을 행하면 이것이 곧 이름하여 방일하지 않는데 머무는 것이 되나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자처럼 두려움이 없고 행하는 일이 청정하기 보름달 같겠습니까? 여 사자 여 만을 해놨잖아 여기 개송에 그죠? 예? 요 개송은 저기 앞에 열의 명호품에 옆에 써놨어요. 열의 명호품에 그대로 나옵니다. 부처님을 사자후라 하고 부처님을 원만월이라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화엄경은 반복 반복 반복해서 나옵니다. 화엄경 여러 번 읽어본 사람들은 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구나. 어디쯤 나온다는 거 다 알아요. 이게 열의 명호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나 수서 불공덕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공덕을 닦아 익혀서 부처님의 공덕은 뭡니까? 보살행, 저 보살행이죠. 반야바라밀, 바라밀행이라. 그러니까 유여, 여연하, 불착수, 심청정, 초호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우리 연불할 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품에 나와요? 명법품에 나오는 얘기구나. 여연하, 불착수, 심청정, 초호피 하는 거 있죠? 이 바로 아, 명법품에 꺼놓고 연불 참조 이렇게 써놔야 돼요. 빨간 문제를 꺼놓고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뭐죠 제 3회차 설법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여러분들 나눠진 유인물 앞부분만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3회 여섯 품에 대해서
종 제3회는 성수미 산 수미산 정상이라. 제3회는 수미산 정상에 올라가서 어여래가 부처님의 양족지단 양쪽 지단 발끝에서 그죠? 광명을 발했다. 양쪽 발끝은 어떤 뜻이 있댔죠? 발은 땅을 짚고 설 수 있는 그립할 수 있는 힘이 있댔죠. 그죠? 이 손에 손가락이 있어야 뭘 잡는 데 힘이 되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신심이 없는 사람은 손이 없는 사람 같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발가락이 없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해석해 보면은 거기서 광명을 발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섯 품의 경을 설했는데 여섯 품 세 건이죠. 여섯 품이 뭡니까? 성수미 산정품, 성 그다음에 수미 산정 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신공덕품, 명법품. 이와 같은데 이 차 육품 경 중에 이 여섯 품 경 중에서 저 수미 산정품과 수미 정상 개참품은 이 말이죠. 급 개참품 양품 두 품은 시 뭐뭐이다 제석 제천이 뭘 하는 거다 영찬 한영에서 찬탄하는 것이다 누구를 여래를 그리고 탄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과 처소의 수성함을 찬탄했다. 예? 또 해석 안 될까 싶어 좀 바로 쪽쪽하게 그래 써놨어요. 십지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고품 이 네 품은 사품 경은 또 뭡니까 명 창정법문이라 밝혔다. 정덕하고 읽어낸 그런 법문을 밝혔는데 주 불소주라 부처님이 머무른 신바에 머무르는 것을 밝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부처님 가에 태어나는 거 예? 불가에 태어나는 거 우리 생기주라고 또 있었잖아요. 그죠? 아, 불교를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처럼 머무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불법을 잘 이해해야 어디에 태어난다? 불가에 태어난다 할 수가 있다. 예. 불교를 이해 못하면 부처님 집에 오더라도 거지처럼 왔다 가는 거지 뭐 부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요.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놨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불지성이라 부처님과 같은 뭐다? 지혜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공덕을 이해하고 수행해서 이지가 누구와 같아? 부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초발심시에 뭐라고 한다? 변성 정각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초발심은 우리의 입장이고 변정각은 부처님의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게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차해 이 제3회에서는 양족지단에서 두 발의 발가락 끝에서 방강했다고 하는 것은 명 밝혔다. 무엇을? 처음 초정 법문이라 처음 법문을 정득해가지고 이제 발족 지시 이 발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작을 뜻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놨어요. 출발 이 말이요. 무슨 출발이요? 보살행의 출발이 십주품부터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성수미 산정이라고 하는 수미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밝힌다. 뭘? 종전신심 앞에 열 신심으로부터 앞에 열 가지 신심은 무슨 품이었죠?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강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여섯 품이 있었죠. 그게 앞에 전신심품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고 지금 이해차는 그걸 밝혔고 지금은 뭘 밝히는 거예요? 십주 법왕이 산정에 오르는 것을 밝혔는데 법에 지극한 법의 때에 법의 제에 이르려면 지극해지면 뭐가 된다? 지혜가 비추놈에 오다 무에 자제해서 마치 어떤 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여 고산상 상고산이라 그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르면 어때요? 그 모양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지상 진처라 더 이상 저 진처 올라갈 곳이 없는 것과 같은 까닭으로 뭐라고 한다? 저 수미산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수미산은 공덕을 뜻하는 게 산은 뭘 표합니까? 표한다. 정능 바래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이 뭘 바란다? 지혜를 능히 일으킬 수 있는 까닭에
산은 뭘 뜻한다며 요지부동의 선정 산매를 뜻한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앞에 십신이 이미 앞에 여섯 품에서 십신을 이미 두루 갖춘을 말미암아서 장차 십주를 서라는 까닭인데 부동각수의 보리수 아래서 움직이지 않고 어디 올랐다? 제석천궁 그 성수미산에 올랐다 이 말이죠. 그죠? 수미산에 오르는데 자, 요서 따라합니다. 이 열 번만 합니다. 채용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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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너무 많네. 채와 용이 그 처소 방소가 없다. 방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남이든지 북이든지 방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채용이 무방인데 자 여기서 내가 카톡을 날리게 되면은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위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무방입니다. 이? 무방입니다. 이? 그래서 부어 물욕이라 중생이 하고자 하는 바에 중생의 그 욕심을 따라서 다다른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수염부감 미부주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비유하자면은 마치 뭐뭐 같다. 진강 1월에 맑은 강에 다리 하나 저기 맑은 강물위에 다리 하나 저기 하늘 높이 떴는데 삼주가 이 청량국사의 소초에 써놓은 거예요. 대세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함께 그 달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배는 장강에서 그 저기 어디요? 장강에서 멈춰가 있고 일주는 정주하고 그죠? 한 배는 남쪽으로 가고 한 배는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간 자는 남쪽으로 가는 배는 남쪽 그거 밤새도록 천리 먼 길 가면서 달도 어디를 따라가세요? 남쪽으로 따라가고 북쪽으로 가서 북쪽 북자가 기원을 달을 볼 때는 또 어때요? 천리 동안 수북이라 그죠? 북쪽으로 따라가는데 다른 남으로 가세요? 북으로 가세요? 채용 채용 무방 오늘 뭐 공부하면서 채용 무방 이거 하나만 알아도 좋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내 가슴이 아픈 게 막 다 이해가 많이 돼. 인연 채용 무방 그죠? 고집 피우지 마라. 채용 무방이요. 시간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은데 뭐 그럴까지는 없고 그건 돈 받고 해줘야 되고 정주지자는 그리고 멈추고 있는 사람은 겨울에 그 달을 보니까 달이 어때요? 뭐 좌항고 있더만 남으로도 남쪽 배 따라도 안 가고 북쪽 배 따라도 안 가고 내하고 밤새도록 그 자리에 있더만. 이해가시죠? 이것이 시위 차월이 분리중류라. 예. 떠나지 아니한 가운데에 남쪽으로도 흘러갔고 유했고 그죠? 북쪽으로도 북류도 했고 남류도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분리지중류라. 한번 따라해봐요. 하, 내용 좋잖아. 분리지중류라. 그죠? 분리중의 유라. 분리지중의 유라. 그죠? 그러나 떠나지 아니한 가운데 흘러가서 남으로도 가고 어디요? 북으로 갔다. 우리 이제까지 이제 분리당체란 말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놓은 겁니다. 열애가 응현하는 것도 유차가지리라 이와 유사한 줄 가히 알지니라. 그래 부처님은 오지 않으면서도 오고 그죠? 내가 자비로워지면 부처님이 이미 와가 있고 내가 자비롭지 못하면 오던 부처님도 등 돌릴 뿐다. 그래 이걸 뭐라냐 체에 적한 용이다 적체지용이다 체에 같이 붙어있는 용이다 체와 용이 둘이 아니다 그래 부처와 중생이 본분리다 둘이 절대 될 수가 없고 마음과 생각은 둘이 둘이지만 마음과 생각은 둘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라 무불보주로다 두루하고 널리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다 거주에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고 또 남으로 북으로도 가지 않는 주 그것이 모두 어디에 있다? 재연이라. 남으로 가는 사람 인연이라 북연에 있든지 남년에 있든지 중년에 있든지 그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불무동정이라. 부처님은 동정이 없나니라. 무동정이라. 그러면서 부동하면서도 두루하고 예? 부동이변이요. 이부 피기르라 어떠냐 저 근기에 다다른 이 까닭으로 그러므로
수지이성수미 산정품이라고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재밌잖아요. 나는 재밌었잖아요. 아주 재밌어요. 오늘 채용 무방은 까먹지 마시고, 오늘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오늘 밤에 달은 진짜 뜰 거거든. 처음부터 각자 달 하나씩 데리고 가세요. 나도 부산으로 달 하나 데리고 가는데 오늘 다음 주에 달 어디로 간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자, 마치겠습니다. 해피님 오늘 보름달이죠, 그제? 예.